CN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캠핑철이 왔습니다. 최근 차박이나 글램핑 등 트렌드도 달라졌는데요. 대전 대청 호변에서도 캠핑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조강숙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을 주무대로 전국에서 활발히 공연을 펼치고 있는 예술가들이 대청호 인근 로하스 캠핑장 야외 무대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보는 캠핑인데요. 각자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맞아 한밭 예술단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것입니다. 이제 로하스 캠핑장이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는 캠핑장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더 힐링할 수 있고 소소하게 행복한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아티스트들이 뭉쳤거든요. 이들은 사전 예고 없이 깜짝 무료 공연을 펼쳐 캠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2015년 대청호 비상여수로 인근에 조성된 로하스 캠핑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자리 잡아 깨끗한 수질과 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캠핑뿐 아니라 오토캠핑과 글램핑도 즐길 수 있어 대전 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캠핑객이 찾는 곳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위니블리스와 1253, 방구석 프로뮤즈, 이푸른 밴드 등 개성 있는 밴드와 김나린의 기타 연주, 마술사 추정민의 마술 공연, 버블 아티스트 MC 선호의 시간 여행자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져 특히 어린이 캠핑객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봄을 맞이해서 봄 분위기 나는 공연을 준비를 해봤고요. 로하스 캠핑장에서 로하스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즌을 해서 이제 그 시즌별로 저희들이 좀더 다양한 컨셉으로 계절에 맞는 공연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 보는 캠핑은 지역의 문화예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캠핑장에서 공연을 하는 행사이고요. 저희 캠핑장에는 이제 가족 단위의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요. 저희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행복한 나눔의 시간을 저희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공연이 펼쳐진 가운데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예술가들의 공연이 기대됩니다.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NB 시민기자 조강숙입니다.